아일런스. 유령 증밀단도 폭발레트 사일런트 잘 잡음. 단풀 생희 아따레 달린 나이스, 생존 다 쏟아져. 녹지 맹동 예비. 설마 엘리트 두 마리도 못 잡는 허접은 아니겠지? 호칭이 벌집 예비 4개 유령 쓰는 건 좀 아쉬운데. 알 돌림. 유령만 안 쓰면 됐다. 방어도 잘못 봤네. 아고 엘리트 하나 더 잡으면 되겠지. 자, 위치비
혈 한 번 더 쓰면 끝났지. 10폭 외형질 5층이 지금까지 진짜 별도 만드네. 영체화 아니, 뭐 그럴 수도 있지. 전문성 너무 약해. 방해가 고비보다 낫겠지? 영영영영영 과즙 또문성 공에 나오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안 나오면 이거라도 써야지.
폭포 폭주 포션이 저래 좋은데 엘리트 안 가는 것도 좀 그러네. 위장크림 떴냐? 굿. 폭수도 강화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정밀 앞정밀 뒤정밀 총매 없이 이걸 어떻게 이기냐. 9 정도면 괜찮지. 네. 버저컷 홍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폭주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겠는데. 방해 아니야 아닌가? 아니 대단원 다스 소리하네. 근데 극화 세계다. 울타 대단원
아니 일세폭발 빠지면 안되지. 대단원 가능할지도라고 생각했던 내 과거가 대단원 각이다. 대단원 없다. 목포 전략가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은데. 담배 피기에 불도 몇 개 없고. 이런 담배 막으려고 오션을 뺀 정밀! 정밀과의 체패는 정말 최악이었다. 에너지 늘어나는 게 전략가밖에 없는데 저거 버릴 수도 없고. 이것도 오답이네. 영영 이 네, 괜전. 괜전 너무 좋네. 뒤채울 거 없으면은 요 체력으로는 조금 애매한데. 그리고
이 덩어리. 약화 포션. 약화화 무채. 아니 참네. 왜 안 나와? 어, 그럴 수도 있지. 트로가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. 조개와 석 반사신경. 뭐 이 정도면? 버프 스킬 됐나금. 언제나 일뎀을 막아봤지. 폭주폭주 달달하게 맛있네. 스네골. 복주도 없는데. 뭔데? 결국 또 일된 방이야. 그럴 순 없지. 대단 원. 단타?
좀만 더 버티면 된다. 나이스. 버섯컷. 뭐지? 영체 왔을 준비한 거였는데 안에도 막내? 뒷집비만 죽이기 전에 잘 보존하면 될 것 같은데. 잊어들어. 역시 영치호야. 스택 관리할 유물 없으니까 편안하구만. 멤버십 카드 243원, 외형들 355원. 이 싸움 외형들의 승리군. 영채바야, 나 좀 살려줘.
이 정도면 더, 이 정도면 깼지. 일단 막을. 하지만 첨탑에 심장이 뛰고 있다. 아 모른직다. 심장 그 녀석은 첨탑의 최강. 불쾌한 타임 쉬었다 써도 되겠지? 영체화로 막을 거니까? 에헤이 또 일덴방 왔어? 너 임마 일덴방 된 거 말고 하는 게 뭐야? 깼네. 첨탑의 타락한 심장이라 불리우는 자. 타락한 심장. 영체화도 남고 요정도 남고 2764